E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네. 안식일 다시금 허락하시고, 전해서 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형편과 여건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모든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 위에 성령의 옷을 더입혀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 주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품성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에 여념이 없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 편안하게 쉴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6서울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각처의 모든 재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 안식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쉬워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율을 베풀어 갈아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단히 편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계되고 있는 이 인터넷 중계도 사실 여러 장비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가능한 중계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중계를 시작할 때 중계에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장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 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장비를요. 한 장비를 9시, 8시 55분에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밤 8시 55분에 결제했는데 그 다음 새벽 4시에 도착하는 그 장비를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6시간 뒤에 내가 신청한 장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날은요. 장을 볼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만원 정도 결제를 하니 한 업체에서 저 대신 마트를 가서 장을 봐서 저희 병원 앞까지 걸어와서 저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제가 한 시간 만에 또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매우 편하고 간편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물건을 구입한 데만 있어서 이 세상이 편리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설교 말씀도 우리가 매우 듣기 편하고 그리고 쉬운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한 예화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6중학교로 기도주일 강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때 그것을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이변 설교를 영화를 통하여 좀 풀어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풀어간다는 것이 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주문이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진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래,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오셨을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수많은 예화들이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날에 따지만 영화만큼 매우 세속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어, 이야기의 습을 충분히 상상할 상상을 함으로써 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영화를 통하여 설교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8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영화를 통한 물론, 영화만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하여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그 설교를 들으면서, 놀랍게도 초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반응이 있었고, 또한, 어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집회로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영화를 통하여 성경 함께 접목하여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느에미아 시대의 느에미아, 그리고 에스라의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느에미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는요, 아, 정말 부러운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 누구든지 할수 있는 설교 같아요. 무엇이라고 느헤미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성경 말씀을 율법책을 읽기만 하였는데,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모두 다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교를 위한 예화, 그리고 묵상,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설교자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 평균 준비 시간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율법칙을 읽기만 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백성을 무려 6시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고 듣고만 있다면 무슨 설교 준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성도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오래 들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고, 말씀에 대한 더욱더 큰 갈급함이 지금과 비교해서 풍성했다는 것을 우린 충분히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하셨나요? 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여 설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음서의 비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효율적으로 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너무나도 살갑고 너무나도 친절하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신앙의 평균 수준을 아시고 효율적으로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균 수준을 보시고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비유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너무나도 쉬운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비유요 설교였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큰 목적은 성경과 예언하 신을 바라보게 될때 천국의 확실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비유가 아니라 천국은 무조건 당신들의 삶에 임할 것이라는 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임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겨자씨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보이지도 않고 없인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예수님의 말씀,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자라나게 된다면 그 복음의 씨앗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히 크나큰 천국이 이르러 올 것이다 그 천국의 나라가 그 나무가 자라나게 되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게 될 만큼 그것은 크나큰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참으로 무사람들에게 작디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14장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막판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내가 이 예수를 아는데, 어릴 적부터 코올리고, 어릴 적부터 어떻게 컸는지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뭐저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겠느냐? 하면서, 우리 마을에 갑자기 어릴 적부터 자라서 크게 온그 아이가 전혀 구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커보여 봤자 얼마나 커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건 가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해서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저의 아내가 아유, 그 김종식 목사 집에서는 전혀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목사를 인정하고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아, 그 예수, 좋아 보이는데, 어때요? 고향에서도 별볼일 없다는 소문이 나던데? 그 고향에서도 뭐별것 아니라고 하던데?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았다고 하던데?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받은 그 사람이 훌륭해봐야 뭐 얼마나 훌륭하겠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나?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음을 통하여 엄청난 이미지의 손실을 입게 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작디작은,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새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성에 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실은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좀 해줘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세상을 크게 세울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제목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언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시의 크기가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크기가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세상에서 무시받고 작은 씨,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씨는 씨 자체로서 무한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 나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처럼 커지게 되었어. 처음엔 나물이 됐다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거할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한 상전 벽회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가 너희들 앞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장담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말씀을 100%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공중의 새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공중의 새. 그냥 단지 나무가 커지면 새들이 오겠지라고 우리는 보통은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공중의 새에 대해서 다른 의미가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에 등장하는 이 공중의 새라는 단어는 바로 그 당시 강대국 열방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너무나도 컸던 초강대국 바벨론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뭐밖에 되지 않아요? 요만한 새밖에 되지 않는 그런 큰 나라가 세워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유대인들은 알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가장 큰 소원과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그들의 꿈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와 같은 로마. 그리고 내가 세울 나라는 나무와 같은 나라. 결국 이 세상의 열방은 나의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씨앗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질 나라에 비하면 세상의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나라, 그 커다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시며 그들에게 도장을 찍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물교훈 70, 구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질 것이다.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지만, 나로 인하여 복음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되었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열방도 작은 새와 불, 사세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왕국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 발을 핍니다. 완전히 커진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르게 된다면 이 지구도 새만도 못한 그러한 작은, 새 정도로밖에 되지 못한 그러한 작은 존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왕국은 크디 큰 왕국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는 그큰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담하셨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느에미아 시대처럼 율법을 그대로 읽으면 되지.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비유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수준을 맞춰주느냐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찾은 한 신학자의 코멘트를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배우고 이해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들과 적대적이고 교만하며 무관심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들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구별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36서울병원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CPR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곤 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100% 살리겠다고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다 살아나질 못합니다. 어떤 발전돼 있는 최고의 병원이라도 심폐소생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원초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심장을 마사지하고 피를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안 되면 심장에 주사까지 놓으면서 약물을 통해서도 억지라도 로 돌립니다. 아무쪼록 몇이라도 살리려고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대로 자신의 운명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대부분 그 죽음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병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도 시료하지 어, 않고 시, CPR을 왜 하지 않고 나의 가족을 보냈습니라고 따질 그 유족들이 그래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셨으니 나의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병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심폐소생술이란 살 자와 죽을 자의 마지막 구별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라는 정말 마지막 단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가 그러한 역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 주셨는데 더뭘해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러한 모든 온 우주의 찬사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구의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비유를 통한 설교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쉽게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절대로 효율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더욱더 깊은, 정말 곡식과 같은, 그런 딱딱한 현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 씹어주는 그러한 설교를 통하여 구원되는 백성들보다 말씀의 이 깊이와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깊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식과 같은 떠먹여지는 씹어서 주는 이 쉬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주셨던 그 이유는 마지막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혹시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쉽게 주셨는데 더 해드릴 것이 더 해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여 해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한 설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도저히 제 스타일이 아니니 이 코로나 시국에는 리모컨을 통하여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하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제가 뵙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설교를 듣지 않고 내가 듣기에 더 감동적이고 또 쉬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쉬운 설교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웃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좋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처럼 쉬운 세상이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쉽게까지 해줬는데,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더, 구,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지겨우니, 더 이상 가망성이 없으니, 확실한 증거를 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넘쳐나는 쉬운 설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 당신 떳떳하게 죽었다고 선언하려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상식적이면 그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쉽고 쉬운 설교를 이 세상의 방송과 모든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의 수준에 맞는 수많은 설교를 내가 줄 것이니, 한 명이라도, 이 악한 시대에 단한 명이라도, 그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나의 세찬 이 CPR, 이 심폐소생술,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사랑의 나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쉬운 설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작던 겨자씨가 나무를 이루어 천국이 임하기 직전임을. 우리는 세상의 진주를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이때는 바로 언제라고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온역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겨자씨의 나라가 비로소 완전히 큰 나라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큰 나라, 새가 고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우리에게 쿵 하고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단계단계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 나라가 오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이나 커졌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세세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의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폐소생술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디 어려운 것을 쉽게 해석하고 풀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더 쉽게 줄 터이니 반드시 마음 속으로 먹어라. 제발 좀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CPR 심폐소생술을 비유를 통하여 발견하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마지막, 마지막임을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폐소생술 하시는 쉬지도 못하시는 헌신의 시간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장차 큰 나라로 남으로써 내려올 이 하늘나라를 온전히 준비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망성 없는 지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하여 쉬운 비유를 통하여 끝없이 심폐소생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쉬어질수록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었사오니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짓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외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그리고 쉬지 않는 심폐수생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필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곧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의 시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안식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